그럼 이 소재가 뭐예요? 바탕. 이게 저기 아크릴하고 합판에다가 예. 아크릴을 섞어 작업한 거예요. 지금 거의 그레이 톤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뭡니까? 거기는 저기 두꺼운 종이에다가 제가 흑연 가지고 작품 만든 아, 그 연필. 거예요. 예, 흑연 가루예요. 아, 가루. 흑연 가루. 그럼 백색 부분은요? 그냥, 예. 이쪽이요? 예, 이쪽은 그냥 아크릴 합판에다 아크릴 화이트 아크릴을 칠한 아, 아크릴, 아크릴, 유화가 아니고. 예, 아크릴 묶어요. 그럼 바탕은 캔버스입니까? 아니요, 아판에, 예, 위에다가. 근데 지금 여기 아주 실루엣으로 아주 그 빌딩 같은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? 의자예요. 아, 의자. 의자. 아, 그렇다, 의자네. 왜 의자를 저렇게 길게 확대해서 그랬습니까? 그러니까 의자, 보통 사람들은 의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. 예.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를 벗어나서 저는 의자의 형태를 자유롭게 많이 그리거든요. 예. 예, 그러니까 제 시각에서 그때 제 기분에 따라서 예, 자유롭게 의자를 표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지금 기하학적으로 딱 보면 정사각형 4개와 또 안에 4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. 그게 다른 의미가 있나요? 왜 이렇게 딱 정사각형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. 제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보기에도 좋고, 저는 어떤 식으로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 규칙적인 삶을 사시는 분께서 작업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네, 듭니다. 규칙적인 삶에서 저를 벗어나고 싶어서 제목이 아, 자유로운이에요. 예, 제목이. 자유로움, 교감, 교감. 예. 근데 지금 카바는 아크릴로 돼 있죠? 네, 전부 아크릴로 그리고 아크릴로 또 아크릴 물감으로 물감으로 그리고. 하고 요 바탕은 예, 아크릴 아크릴하고. 펜이요. 예. 선생님 설명 감사합니다.